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요. 누가 봐도 적합하지 않습니까? 전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섹시 미니멀 스트릿친 핑크녀입니다. 빈티지 스트릿 사랑하는 옐로우녀입니다. 저는 최소 스트릿, 러블리 스트릿, 러블리 스트릿 민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니 가을 스트릿 핑크남입니다. 블랙 스트릿 옐로우남입니다. 홍대 스트릿을 주로 즐겨 입는 민트남입니다. 같은 동네라 가지고 같이 만나서 왔어요. 오늘 뭐 하다 왔어요? 특기정에서 모였어요. 그건 누가 했어요? 근데도 부자가 된다. 히드밀리 님이나 창모님 같이 힙한데 개성 있으신 분. 힙한 스타일. 빡빡이. 유피어. 본인도 밀 거예요 나중에? 밀어보고 싶어요. 래퍼 쿠기님 힙한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쇼미춘 같은 대세잖아요. 힙한 거. 힙한 거. 아이유 공항 패션 같은 트레이닝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도연이나 박나래 안영미 같은. 박나래 누나랑 만나겠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셋이 닮은꼴이 없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한다. 네. 얼굴 전혀 안 본다. 좀 봐요. 하연수님처럼 후드티에 맨투맨 귀염귀염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좀 힙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강태리님 힙하게 입으실 땐 힙하게 입고 그냥 신발이나 목걸이 하나에 포인트 주실 때도 너무 잘 입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이상입니다. 핑크남님! 네, 안녕하세요. 옐로우남님! 안녕하세요. 민트남님! 안녕하세요. 핑크녀님! 네. 옐로우녀님! 네. 민트녀님! 네. 대충 입었는데 이쁜? 편하게 입으셨는데 예쁘신. 엄청 기대됩니다. 하나, 둘, 셋!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발 아프실까 봐 걱정돼요. 좀... 샐러리맨?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네. 아디다스 브랜드의 슈퍼스타를 기반으로 한 신발인 것 같은데 레오파드나 뱀피가 요즘 유행인데 그거에 맞춰서 코디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우와. 춤을 잘 추실 것 같은 신발 같아요. 댄스부 애정석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닥터 마틴 같은 군화 같으셔가지고 군대 스트릿. 위에 셔츠에다가 조끼나 슬랙스 입으셨을 것 같아요. 후드 오버한 거에다가 레이어드. 블라우스나 좀 정장 같은? 괜찮은 것 같아요. 빨간색 튀어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농부 당근 같은 거 신을 것 같아요. 셋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저랑 비슷해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각이 2년 전. 이게 쭉쭉 뻗어 있을 것 같아요. 배꼽 위? 긴 옷 입었을 것 같아요. 바지도 길어서 코트도 길게요. 깔끔하게? 저도 깔끔하게 한 색깔로 맞췄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트릿일 것 같아요. 컬러풀한 후드티? 그거 입고 헤드셋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까 본인 신발에 대해 농부라는 누구 같아요? 옐로우님 같습니다. 미국 농부. 기분 나빴어요, 저는? 좀 나빴습니다. 좋겠어요. 제 여자친구는 치마를 안 입었으면 좋겠고 데이트할 때는 바지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눈에만 예쁘면 되니까. 여자친구 몇 번 생겨봤어요? 왼손가락이라고 할게요. 확실히 기억 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반지, 팔찌를 가방이랑 포인트 줄을 맞추신 것도 그렇고 갤러리아 가면은 명품 사시는 직딩 같다. PD님이 입으시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핸드워머를 하신 것도 그렇고 약간 틱톡 하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애나벨 인형 같은 되게 치마를 귀여우시고 핸드워머도 저랑 커플이라서 제일. 혹시 타투 스티커세요? 아니면 타투? 스티커예요. 판박이 했다가 나중에 떼는데 엄청 힘든데. 그냥 아까 애나벨처럼 입으셨다 해가지고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애교 많으실 것 같아요. 장난기 많은 스타일 같아요. 오히려 외형은 인싸인데 약간 마음은 아싸인.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 좀 단정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너도 공부 잘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어. 우와. 멋있네요. 바지 핏이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어필 좀. 다리 길어 보여요. 키가 되게 크실 것 같아요. 벨트가 너무 멋있어요. 유니크해요. 긴 코트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바지랑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급 떨어지는 거 즐기는 스타일? 맞아 맞아. 시크할 것 같아요. 의외로 말 많을 것 같기도 해요. 텐션 엄청 높아서 말도 막 꼼질꼼질 귀여우실 것 같아요. 말 되게 안 들을 것 같아요. 핑크분. 핑크분. 핑크색분이 좀 기대돼요.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센 의상들도 많아서 옐로우님 빼고 눈을 전체적으로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 기사 달린 차 롤스로이스에서 딱 내려가지고 레드팟게 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크롭티로 되게 잘 가신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게 됐어요. 패턴이 중국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체인이 예쁘긴 한데 조금 무서운 센 느낌? 혹시 중국집 딸? 아니에요. 싸움 잘하세요? 복싱해요. 여기 어깨 쪽? 쇄골 쪽에 같은 타투를 하셔가지고 룩이랑 잘 어울린다? 지금 보니까 괜찮은 노출 있는 옷이었다. 가방을 약간 힙색 같이 매셨는데 시장 아주머니 동전권에서 동전 줄 것 같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레드벨벳 슬기 그 느낌 딱 들었. 강아지 같은 상일 것 같아. 사모헤드 상? 루피처럼 머리 밀어보신다고 하신 분이 옐로우님 같으셔가지고. 본인도 밀 거예요 나중에? 밀어보고 싶어요. 반전으로 귀엽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피디님 닮으셨을 것 같아요. 피디님 조카 딸. 트와이스 채영 같은. 오, 오. 중국집 딸? 네. 어땠어요 기분이? 괜찮았어요. 짜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오.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요. 까마귀. 저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버 핏. 배트멍. 배트멍. 저 옷 얼마예요?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같아요. 50. 200. 200만 원 맞습니다. 다른 비싼 아이템 더 있나요? 이제 신발이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랑 나이키랑 협업한 신발이라가지고 헤드셋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시스루여가지고 야한 것 같아요. 목걸이랑 셔츠도 가는데 티 레이어드해서 조금 투머치? 저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 나한테 추면 괜찮다. 저도 저렇게 입고 나오면 되니까. 댕댕이로? 교회 다니실 것 같아요. 봤을 때? 바꾸고? 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모델상일 것 같은데. 정혁? 새 비슷하신 걸 닮았을 것 같아요. 새. 그래 내가 새다. 서인국 닮았을 것 같아요. 저 약간 쿠키. 쿠키는 저스트 리더 에그.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민트님이랑 민트님. 공개할게요 공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안 됐어요. 안양사는 16살 정지원이라고 해. 수원사는 16살 김옥도라고 해. 잘 부탁한다. 저는 핑크님 선택했습니다. 그냥 꽂혔어요. 네. 전 민트님이요. 아쉽네. 괜찮아요. 다른 민트가 됐잖아요. 다른 민트가 됐잖아요. 전 다른 핑크가 생겼네.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기분도 안 됐어요. 힙한데 펑퍼짐한 걸 좋아해서 민트님이요. 저도 민트님. 여러분 기대되죠?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청주 사는 신우석. 서울 강서구 사는 정다빈입니다. 생각했던 분이 맞나요? 아, 네. 원래 안경 끼시는 분 이상형 아닌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난 이거 셔츠 같은 거 특이하셔서. 그럼 내가 토끼장 사줄게. 언제? 언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먹는 걸로.